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이 이제 슬슬 시작이 됐어요. 각 정당별로 이제 후보들을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원외 정당들은 거의 대권 주자가 나와도 그 당에서 한명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원외 정당들은 거의, 네, 그냥 당내 공천으로 끝낼 것 같고, 정의당도 한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정의당도 아마 그냥 4명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해서 공천을 하는, 아마 당원들의 여론은 받겠죠? 당원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한 명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정의당은 이번에도 심상정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도. 좀 다음 세대가 없어. 그게 좀 안타까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은 이제 대규모 경선을 시작을 했죠. 이게 국민의힘은 그 전국토까지는 안 하고 그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3라운드가 결선이고, 1라운드 12명, 2라운드 8명, 3라운드 4명,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약간 반 토너먼트지. 그래서 컷오프 제도로 해가지고 밑에 4명 떨구고, 밑에 4명 떨구고, 마지막 4명이서 결선 치르는 방식으로 경선을 한다고 하고요. 더민주는 그 2002년에 제 16대 대선부터 도입한 방식이 있죠.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국민 참여 경선이라서 더민주는 16대 대선부터 전국 투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국 투어 결과 중간에 끝난 일은 거의 없었고, 그 중간에 끝나는 일은 없었고, 이 약간 서울까지 와야지 끝났어.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당은 그 5년 전, 4년 전에 국민의당은 그때는 이제 제3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경선을 했겠지만, 지금의 국민의당은, 네, 안철수 대표도 지금은 의원이 아니죠. 굳이 국민의당은 나온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가 나올 것 같고, 일단은 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9월 6일인데 이미 경선이 시작을 했어요. 나는 사실 경선이 조금 더 늦게 시작을 할줄 알았는데, 더민주가 지금 이미 지난 주말에 시작을 했고, 그 충청권 투어를 했죠. 그 대전 충남, 그리고 세종 충북.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벌써 과반이야. 2등이랑 더블 스코어야. 그래가지고 거의 뭐 지금 콜드 게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끝까지 가봐야지 알겠죠. 뭐 일단은 경선은 시작은 했어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사실 이 컨텐츠가 늦은 거긴 한데, 그 경선에 나왔던 대통령 예비 후보들을 한번 그냥 훑어보기, 상세 분석을 일일이 다 못해요. 예비 후보들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분석은 못해. 그래서 그냥 오늘은 좀 그냥 편하게 훑어보는 컨텐츠를 준비했어. 물론 PPT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훑어보는 거고, 아, 여러분들, 정치 얘기하면, 사실 내가 정치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정치 얘기하면 아주 그냥 뭐 까먹으면서 하기엔 딱, 시간 보내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꼬깔콘, 원래 이제 팝콘 각인데, 집에 없어서 그냥 꼬깔콘을 좀 까먹으면서 오늘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좀, 오늘 좀 편하게 좀 얘기하자. 물론 PPT는 있어요. 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분석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본 투표는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3월 10일생까지가 투표 연령이랑 출마 연령이 돼요. 기준점인 3월 10일생까지예요. 그래서 1982년 3월 10일생까지인데,
지금 국민의힘 화제 인물 이준석 대표는 1985년생이라 내년 대선은 못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번 대선 때는 당대표로서의 역할만 수행을 할것 같고요. 이번 때 당대표 한 다음에 뭐, 좀 기틀 다진 다음에 내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는, 한번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나올 것 같아. 당대표로 가만히 있든가 국회의원 선거를 나오든가 해가지고, 일단 좀그 경력을 좀 쌓고, 그 다음에 2027년에, 그때 대선에 출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2027년이면 이제 나도 30대 후반이다. 어쨌든. 그래서, 예, 내 나이 부록을 바라볼 때, 아마 그때 이준석 대표는 그때 대선을 도전하지 않을까, 빠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투표 연령은 이제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부여가 돼요. 만 18, 그래서 선거권이 부여돼가지고, 그, 초일 산입이기 때문에 선거 다음날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왜 초일 산입이냐면, 그, 개표가 다음날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예비 후보는 7월 12일부터 등록을 받았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은 12월 9일부터 의정활동 보고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2월 13일에서 14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국회의원이랑 지방자치 의원은요, 의원직을 유지하고 출마를 할수 있어요. 의원직을 유지하고 출마할 수 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정 기간 내에 단체장을 사퇴하고 출마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자리에 다시 출마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뭐 시장에서 도지사로 올라갈 경우는 시장을 사퇴하고 나와야 돼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선상투표가 3월에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내년 3.1절 때요. 내년 3월 1일 화요일이죠. 내년 3.1절 첫 주간에 사전투표예요. 그 다음 주 본투표야. 그래서 사전투표는 투표소가 설치된 모든 선거구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그대로 투표를 하시면 돼요. 신분증만 갖고 가면 돼. 그러면 해당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있을 경우 그 투표용지까지 같이 인쇄해서 그 이제 자기의 선거구가 아닐 경우는 그 봉투를 줘요. 그리고 본투표는 거주 등록이 돼 있는 지역 선거구의 투표소만 갈수 있어요.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철 되면요, 본투표 하는 날 고향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그 본적을 안 옮겨놔가지고, 그때 본투표 때 고향 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도 이 18시 이후에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따로 투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투표가 끝나면 개표를 하겠지. 그리고 이제 3월 9일 대선 때 같이 할 재보궐선거들이 있어요. 내년 2월 7일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을 하면 재보궐선거를 할 거고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랑 병행 실시하고, 다만 내년에 6월 1일 지방선거가 또 있어요. 내년에 선거로 쉬는 날이 이틀이야. 선거로 두 번을 쉬기 때문에, 그, 어쨌든, 내년에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만 해요. 그, 3월에는 그 지방선거 재보궐을 하지 않아. 왜냐면 지방선거는 재보궐선거 해봤자 두세 달? 킥하고 끝났는데. 그래서 안 하는 거고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할 경우
지방선거 때까지 공석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2월 8일 이후 선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더불어서 재보궐선거를 같이 하게 돼.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최종 후보 등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6월 1일 지방선거 때그 공석이 된 국회 의석을 다시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이 지금 의석이 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낙연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 경우는 그 빈자리에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다시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6월 1일 재보궐선거 때 서울 종로구는 국회의원 재보궐을 하게 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후보 등록 전에 좀더 집중하겠다 하면서 국회의원을 사퇴를 해. 그렇게 되면 재보궐을 좀 빨리 할 수도 있어요. 3월 9일에. 자, 그렇고 2022년 3월 9일에 이 재보궐선거를 병행하는 선거구는 이제 청주 상당구는 의원을 다시 뽑아야 돼요. 정정순 전 의원이 이 선거 캠프에서 회계 책임자가 이 선거법 위반을 해가지고 그 돈과 관련된 선거 자금과 관련된 그 법을 위반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정순 전 의원이 당선 무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청주 상당구는 투표용지가 두 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재보궐선거 병행 가능성 있는 선거고 지금 윤희숙 의원이 있는 서초구 갑인데 그 윤희숙 의원이 현재 의원 사퇴 선언을 했는데 아직 사직서 수리가 안 됐어요. 이 사표 수리가 9월 1일에 국회 본회의 회기가 개막을 했는데 아직 본회의에서 의결을 안 했어요. 일단은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사퇴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 이 국회의원이 사표를 내는 경우는 건강상의 문제가 일 경우는 보통은 받아줘요. 건강상의 문제만 받아주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사퇴를 표명을 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원은 사퇴도 맘대로 못해요. 그 깜빵 들어가가지고 자동으로 그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사퇴도 맘대로 못하는 게 국회의원이야. 국민들이 뽑았는데 왜 맘대로 사퇴를 해? 그래가지고 만약에 더민주가 그 이제 여기서 그래 만약에 더민주가 빨리 찬성을 해줘서 3월에 재보궐선거를 해. 근데 서초구 갑은 여기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의 표밭이었거든. 그러니까 더민주로서 굳이 재보궐선거 해봤자 여기가 좋을 데가 없어. 그러면요, 더민주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퇴안 제출된 거를요, 그냥 최대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재보궐 병행 가능성은 없고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성. 경기 안성시는요, 이규민 의원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는 무죄가 나는데 2심에서는 당선 무효로 이제 벌금형이 선고가 됐어요. 벌금형 선고인데 상고를 해서 3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왜 그 이게 선거법 위반이 났냐면요. 그
전 20대 안성시 국회의원이 김학용 전 의원이었어요. 근데 김학용 전 의원에 대해서 법안을 바이크가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할 수 있게 법안을 발의했었다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혐의가 있어. 근데 실제로 발의했던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에 바이크 주행을 허가해달라는 법안이었거든요. 물론 이거 아직 통과 안 했고요. 근데 언론에서 고속도로라고 오타를 쓴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규민 의원이 공보물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언론이 오보를 했는데 그거를 보고 만들었다는 것을 참작을 해줘서 1심에서 무죄가 됐는데 2심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벌금형 때려버린 거야. 그래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고요. 고법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2심을 유지를 해주면 재보궐선거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주시 을 이상직 의원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그 술을 돌려 썼나봐.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됐어요. 징역 1년 4월인데 집행유예가 2년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아니고 그 2심에 항소를 했어. 현재 제21대 국회의원 중 최초로 징역형까지 선고된 의원이고요. 근데 아직 그 2심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심에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2심에서 1심이 원심이 유지가 되면 재보궐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대통령 선거비 재보궐 선거가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에 닥쳐있는 주요 안건들을 보자면 자, 경제 파트 가장 큰 문제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그 특히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재보궐선거 때 여당 지지층이 다 빠졌어요. 좀 많이 빠졌어.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망했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 이거는 이제 사실 최저임금 인상률 때문에 그 민주노총이 또 막 데모하고 막 그런 거라 좀 또 아이러니하죠. 노동자들의 인권도 노동자들끼리 또 갈등이 있어. 그 계층별로 사회문학. 자, 역시 코로나19예요. 방역당국이 확산세를 확실히 제어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당 지지층이 안정권이 될 수가 있어요. 정부가 방역 잘 잡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년 3월에 코로나19 방역 사태가 지금 꼴이 나면요, 그러면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어. 이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요,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그동안 기다렸던 지지층들이 그 지쳐가지고 그 국민의힘을 찍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나오는 문제 여가부 여성가족부. 그 마인크래프트가 19금 게임 된 거 알아요? 근데 솔직히 그 마인크래프트가 어디 봤어 19금이야. 우리나라는요 애들이 공부해야지 왜 게임이냐 약간 이런 주의잖아. 특히 저기 정치하는 사람들을 무슨 근거로?
막 시티즈 스카이라인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광고도 받는 유튜버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법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제안했던 원안을 그대로 제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 제안했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여당에서 받을 때 내용이 좀 바뀌어서 올라갔다는 거지. 그래서 여당 지지층이 또 대거 이탈을 했다 등등의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방 문제가 있는데, 국방 문제는 특히 북한은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이 안 좋게 끝난 이후로 그 개성에 있던 연락 사무소도 파괴가 됐죠. 그리고 중국 미세먼지와 코로나19로 환경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문화 예속화 시도가 있죠. 동북공정 같은 거, 김치 이런 거 대응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일본이 제일 심각한데, 2019년쯤부터 있었던 무역 분쟁,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결국 태평양에 방류를 했죠. 그리고 독도 문제, 항상 외교 문제로 등장하는 독도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수는요, 일본의 총리였던 스가 요시히데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자민당 총재가 이제 다음 총리를 맡아야 되는데, 총리를 넘겨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본과의 외교는 추후 자민당 총재가 새로운 총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한미관계, 이제 우리는 전략적 한미동맹, 그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현재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장악을 한 이후로 이제 주한미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주한미군은 철수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주한미군은요, 사실 미국의 그 안전상의 문제에서도 철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이 안 날 수 있는 방어선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철수 안 하게 되면, 철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1949년에 미군이 철수를 했다? 주한미군이 한번 철수를 했다가, 1950년에 한국전쟁 터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정치 파트, 정당들 상황을 볼게요. 더민주, 2016 총선, 2017 대선, 2018 지선, 2020 총선 4연승 하다가 재보궐에서 까이죠. 그래서 부울경이랑 대경 관련 조직력도 어느 정도 이제 갖고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 광역단체장들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켜요. 그리고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버리지. 자, 당원 내규에 당원들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후보를 등록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서울이랑 부산이라는 초대형 광역단체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컸던 나머지 당원 내규를 무시하고 후보를 등록을 했죠.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를 했고, 그래서 후보 내면 안 됐는 선거에 후보를 된 거야. 박영선 후보만 안타깝게 된 거예요. 안타까워. 다른 데다 썼으면 됐었을 수도 있어. 근데 타이밍을 잘못 고른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의 체제 이후로 그래도 이제
더민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아무래도 이제 선거철에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점이 있죠. 네거티브. 이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일단 이 이재명 지사가, 애가 이제 어제 그 후보 6명의 그 경선 연설들을 다 들어봤거든요. 일단 전에 비해서 대놓고 네거티브 하는 발언은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거티브 해봤자 좋을 게 없어요. 나중에 자기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상대 후보 지지층 유권자들도 자기가 펴나갈 정책을 지지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 어쨌든. 자, 그 더민주랑 열린민주. 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작년 재보궐선거 때그 김진애 후보랑 박영선 후보랑 단일화를 했죠. 그래서 대선 전에 합당을 주장을 하는 주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진애 후보가 그때 당시 의원직을 사퇴를 하게 되면서요. 현 시점에서 열린민주당 지금 의석도 없고 자체 유력 대권 주자도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가 지금 불투명해요. 자, 그 다음 국민의힘. 국민의힘은요, 이 새누리당 시절에 이미 총선 한번 지고 대통령이 탄핵이 돼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선을 지고 지방선거도 쳐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시대인데, 그 이제 미래당 시절이죠. 그 이때 총선 쳐요. 그 다음에 이제 국힘, 이제 국민의힘이 됐는데, 2021 재보궐선거 이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기존의 극우 지지층들을 이제 단절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중도층이랑 젊은 보수 남성층들을 사실 원래 좀 바른정당이 좀 원래 이전에 그 받아내고 있었는데, 바른미래당. 이제 국민의힘으로 오면서 이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받아냈고요. 그 다음에 지도부가 세대교체가 됐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됐고, 그리고 이 윤석열 검사를 영입을 하게 되면서, 그 윤석열은 영입이지, 어떻게 보면 외부 영입인 거고, 홍준표 후보는 복당했죠. 어쨌든 홍카콜라.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지난번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하고 상황이 또 달라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세대가 달라요. 지금 국민의힘은 세대교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당 지도부는 젊은데 기존에 있었던 좀 짬밥 좀 있는 정치 세력들이 이제 좀 새로운 지도부를 좀 약간 깔보는 게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박근혜 탄핵 이후로 몰락했던 원인 중 하나가 파벌이었거든. 그런데 또다시 파벌 대립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 여성 의원들을 많이 배출했지. 그래서 젊은 여성 지지층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역대 진보정당이 대선에서 무려 6.17%, 5% 득표도 힘들었거든요. 진보정당이. 근데 그걸 해내요. 심상정 의원이. 근데 거기까지야. 이제 당에서
계속해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결국 재보궐선거를 이제 공천을 안 하죠. 아예 무공천을 하고, 그래서 아예 지난번 재보궐 때는 정의당이 기호 3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당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기껏 올려놨던 여성 지지율을 다시 도로아미타불 떨어뜨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대표가 있고 청년정의당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 당대표도 따로 있다. 그리고 지지율이 3%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정의당 역대 최저치. 어쩌다가 이리 됐어? 자, 정의당보다 상황이 안 좋은 기호 4번 국민의당 볼게요. 국민의당이 지금 기호 4번 맞아요. 재보궐선거에서 자 안철수 대표랑 오세훈 시장이 결국 후보 단일화해서 결국 오세훈 시장이 시장에 취임을 했죠. 대신에 이 단일화 조건이 있었으니 당시 국민의당의 당대표 비서실장이었던 김도식 씨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제 약간 그 단일화의 대가죠. 단일화의 대가로 부시장 한 자리 줬어요. 국민의당에다가 부시장을 한 자리 줬는데,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랑 국민의당이랑 사실 합당을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는데, 4달 만에, 결국 합당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 4달 만에 합당 결렬이 돼요. 자, 그리고 일단 합당이 안된 이상, 대선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선에 나오게 된다면 안철수 대표가 그냥 대선에 출마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대선 출마 한다면 안철수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기호 5번 열린민주당은 현재로서는 지금 낼수 있는 그 후보가 딱히 없을 뿐더러 그냥 다시 합당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기호 5번 열린민주당은 넘어가고요. 기호 6번 기본소득당이 있는데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이게 여성 권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정의당이랑 겹치고 있고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저기 더민주의 그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겹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기본소득당의 가장 큰 문제는요, 평균 연령, 당원 평균 연령이 만 27세예요. 대선에 나오려면 만 40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기본소득당에 1982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가 있는지부터가 일단 의문이고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공천이 아마 안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신재 대표가 1987년생 나랑 동갑이고, 용해인 원내대표가 199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당 지도부가 나랑 동갑이거나 나보다 어린데, 이준석 대표도 못 나가는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공천을 뭐할 사람 유력주자가 있을까? 일단은 그래서 유력 대권주자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거의 뭐 그냥 투표함에 그 각자 기표하고 투표하고 그냥 구경이나 할듯 싶고요. 진보당에서는 김지한 대표가 상임대표가 네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출마를 선언을 했고 한국의 대학생회장 출신이라 만약에 대통령이 되게 될 경우 그 역대 최초 한국의 대 출신의 대통령이 될수 있고요. 현재까지 역대 최연소 대선 후보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취임할 때만 47세였거든. 만 47세 때 취임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가 40대 대통령이 거의 없어요. 근데 1980년 11월 27일생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당선이 되게 된 경우, 그, 만 41세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만 41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통일한국당. 이경희 대표. 그 이경희 대표는 지금은 통일한국당은 아니고, 그, 지난번 대선 때 역시 본선에 출전을 했다가 11등 했어요. 어록이 하나 있어요. 통일이 답이다. 그냥 이제 다른 군소 후보들 중에서는 재산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선거 그 책자 이런 걸 제공할 때 솔직히 이 이경희 대표가 그 군소 후보들 중에서는 이 선거 홍보 책자를 제일 잘 만들긴 했어. 자, 그리고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허경영 씨가 출마를 선언했어요. 내 눈을 바라봐라 외치면서. 그래서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을 찍어봐, 뭐넌 잘할 수 있어, 뭐 그런 거? Call me? 그래서 대선 나오게 되면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대선이 되겠고, 피선거권 복권된 이후로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왔는데 처음으로 3등했다 그래요. 개인 그 득표율이 처음으로 1%를 넘어본 선거가 처음이라고. 그래서 뭐 허경영 대표는, 허경영 씨는 이번에 자기가 또 출마를 하게 되면요, 목적은 몰라. 이제 득표율 1%를 넘어봤으니 이제 다음 목표는 득표율 뭐 5%인가?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 의사 출신도 있고요. 경제부총리 출신도 있어요. 그리고 이 최대집 씨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인데, 극단적인 보수 성향이라 아마 인기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요. 자, 그 이제 더민주에서 이미 이광재 의원이랑 양승조 지사, 최문순 지사가 컷오프 됐어요. 이미 컷오프 됐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자, 구본철 의원, 그 신동보 예비역 해군준장, 그리고 이제 배우 홍성우 씨, 이 사람들이 결국 출마 선언을 등록을 안 했고요. 그리고 김태우 후보는 철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윤희숙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후보는 물론이고 의원직도 내놨죠. 그 다음에 그이 사람들은 서류 심사에서 자격 미달로 떨어졌어요. 12명 이외엔 다 컷오프 됐고요. 여기서 보면 뭐 정치 경력 진짜 유력한 사람이 없죠. 그렇고요. 자, 그래서 더민주는 이제 본 경선에 6명이 진출했어요. 이재명, 그 더민주는 그 기호를, 번호를 추첨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1번이고, 2번이 김두관 의원, 그리고 3번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 그리고 4번이 이낙연 의원, 그리고 5번이 박용진 의원, 6번 추미애 전 법무장관. 그렇고요. 그래서 이 6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요, 그 경선에서 기호를 그냥 가나다 순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배치를 했더니, 여기에 보니까 외교관 출신도 있고 국내 최초 기갑병과 출신의 대장도 있고요, 전 인천시장, 그리고 전 제주도지사,
원희룡 전 지사,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윤석열 검사. 그리고 여기 장기표 후보는요, 낙선 7번. 이게 경력이야. 그 다음에 장성민 전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지영 판사. 이 사람은 이제 첫 감사원장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 다음에 하태경 의원.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복당했죠. 대선을 위해서 복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렇구요. 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죠. 자, 정의당은 이렇게 4명이 출마 의사에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필이 끝날 거기 때문에 정의당은 내가 일부러 후보들의 그 생년월일까지 여기다 그냥 다 적어놨구요. 뭐 더 특별한 설명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더민주는 총 11번에 걸친 전국투어 경선에 있어서 국민선거인단은 3번 온라인 합산을 해요. 그래서 총 11개 지역의 전국투어를 끝내고 나서 여기서 과반을 넘은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이제 한 번 더 할 건데, 이 결선투표까지 갈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벌써 과반을 넘었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전국에 등록된 그 선거인단 전체수 기준으로 과반이 절반을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미 과반에 해당되는 표를 충분히 얻었다 하면요, 그러면 바로 그 시점에서 경선은 종료가 돼요. 그렇고 국민의힘은 라운드별로 컷오프라고요. 정의당은 단판을 끝낼 것 같고, 그 외의 정당은 굳이 경선까지 갈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더민주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경선을 두 번을 했어요. 대전 충청남도에서 선거인단이 5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참가를 했고, 세종이랑 충청북도에서도 선거인단의 거의 절반 이상이 참가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9월 11일 다음 경선인데, 이 9월 11일 경선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고향이 안동이야. 근데 이제 경상북도,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 고향에서 경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조금은 유리할 거예요. 이번 9월 11일 경선은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더민주에서 다른 쪽 그 후보들이 경상도 쪽을 연고로 하는 후보가 좀 힘이 약하거나 막 그런데, 그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표를 많이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2일 강원도 경선 때 첫 번째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여기서 합산을 시켜요. 그 다음에 9월 25일에 이 9월 마지막 주말이 이때가 이제 더민주 경선의 최대 피크일 거예요. 그러면 광주 전라남도 그리고 전라북도, 이 호남권 투어가 이게 지방에서 선거인단이 제일 많은 지역이거든. 더민주가 수도권을 빼고요. 수도권 빼고 선거인단이 제일 많은 지역이 이 호남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중요할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선거인단 투표를 한, 몰라, 저기 9월 26일 때 합산시키나? 나도 지금
그 한번 좀 잠깐만 좀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강원도 경선 때 1차 합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거인단 그 합산을 지금 내가 더민주 경선을 좀 다시 좀그 찾아볼게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1점. 그쵸? 10월 3일에 합산하는 거 맞네? 너무 생각보다 느리다 싶었어. 자, 어쨌든 인천까지 와서 선거인단을 한번더 합산을 해요. 야,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선거인단이 제일 많은 수도권이에요. 10월 9일에 경기도, 그리고 이제 10월 10일 서울에서 이제 후보를 지명을 하는 날이 되는데, 그래서 이때 경기 서울에서는 3차 국민선거인단을 투표로 합산을 시키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한번 연기된 일정이래요. 그리고 10월 10일까지 다 했을 때 과반이 안 나오면 결선 투표를 한번 더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10월 10일이 되기 전에 이 전체 선거인단의 절반 인원은 넘어갔다. 더 이상 역전이 힘들다. 이럴 경우에 경선을 중간에 종료를 할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국힘. 국힘은요, 원래 1차 경선에서 여론조사, 당원 투표 없이 여론조사로만 100%그 선발을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까 말까 이게 논란이 좀 있었대. 역선택 방지 조항에서요, 귀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가지고 더민주면 투표를 종료시켜요. 그리고 국힘이면 투표하라고 해. 약간 그게 있었는데 이게 논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여기 있는 후보들 중에 한 명이 투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대선에 나올 후보들 자기가 고른다는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넣자고, 역선택 방지 조항 하지 말자. 그런 사람들도 투표하자. 그런 의견이었다 그래요. 그 윤석열 검사는 가만히 있었다면서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지금 2시 그 이거는 뭐냐 1시간 전에 결정된 건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고 대신에 본선에서 아니, 결선 투표 때 본선에서 경쟁력을 물어볼 수 있는 여론조사 이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국민의힘 경선을 내가 굳이 이걸 생방송으로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한 결선쯤에서 그냥 후보들 연설 듣고 한번 보면 그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너무 많아. 자, 그래서 더민주는 내가 사실 순위를 한 이쯤 예상을 했어요. 왠지 1위는 이재명 지사가 할것 같고, 2위를 이낙연 의원이 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 4위권에 정세균 추미애 후보가 있을 것 같고, 5, 6위권에 이제 김두관 박용진 후보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5, 6위권은 순위보다는 끝까지 완주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어느 정도 이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이재명 지사,
성남시장 두번 하고 지금 경기지사로 잘 해왔죠. 이낙연 의원도 우리나라 국무총리 역사상 국무총리를 제일 길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세균 전 총리인데, 정세균 전 총리는 국무총리 맡은 시기가 코로나 시국이었지. 그래서 코로나19 전선을 지휘했던 국무총리였던 거야. 그래서 사실 정세균 전 총리도 이 국정 능력이 딸리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에서의 인지도가 좀 딸리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장일 때는 당에서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의장을 한 적 있잖아. 한 적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요, 솔직히 유력 순위를 내가 정하지 못했어요. 다만 가나다 순으로. 근데 일단은 유승민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이 세 명만 일단 골라봤어요. 홍준표 후보는 일단 지난 대선에서 2등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4등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둘 중 한 명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몰라, 서로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의 득표가 서로 순수하게 더하기가 될 것 같진 않거든. 그 윤석열 검사는요, 인지도만 좋아요. 정치 경력이 없어도 너무 없어. 자, 그리고 지금 이 국민의힘은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일단 순위 예상은 안 했고, 그냥 이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한 이 세 명은 결선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 나머지 한 명이 최지영 후보가 될지 황교안 후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요. 그리고 정의당은 사실 약간 보나마나의 결과로 공천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지난번 대선보다 정당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심상정 후보가 다시 나온다고 해도 득표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심상정 후보는 이번이 마지막 대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나이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 아니면 꼭 나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음 선거 때는 내가 보기에 정의당은 세대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래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짜봤어요. 그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래도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의원이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다음번 경선 장소가 대구 경북이라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 고향이 안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이쪽 계열에서 민주정당 계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이 영남권 출신이었잖아요. 이 경상남도 아니면 뭐 부산 이쪽 부산에서 이게 정치 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그 영남권의 중도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이거든. 국무총리 하기 전에도 전남지사를 했거든. 자, 근데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재보궐선거 할 때요, 더불어민주당 전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지도부에 대해서 좀 반감이 좀 있어요. 그 보궐선거를 그래서 졌잖아. 그것 때문에 이낙연 의원이 만약에 후보가 될 경우 이낙연 의원의 팬이 아닌 다른 지지자들을 잘 흡수를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야. 일단 현재까지는 중도 지지층 흡수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좀 유리한 편이죠. 일단 이재명 지사는요, 수도권에서의 인기가 엄청나게 좋아요. 일단 경기지사로서 행정 능력은 좋았기 때문에 행정 능력은 진짜
사기급이죠. 자, 그럼 이제 국힘 쪽에서 만약에 현재까지 인지도가 제일 높은, 만약에 윤석열 검사가 나오게 되면요. 근데 윤석열 검사는 그래, 검사야. 근데 여태까지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법만 다뤄봤지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정수행에 대한 이제 검증에서 밀릴 것 같고요. 홍준표 의원이 나올 경우 중도 지지층이 홍준표 의원한테 표를 줄까요? 그게 아마 가능성이 낮아요. 근데 유승민 의원이 그나마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중도 지지층의 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번에 바른정당에서 대선 나왔을 때도 충분히 그랬거든요. 다만 이제 그때는 바른정당이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에서 4등에 그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의 컬러로 만들어진 정당이 제1야당이었으면 그랬으면 아마 당선됐을 거예요. 난 충분히 그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 중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그래서 안철수 당대표랑 유승민 전 의원이랑 그 두 명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하는지를 좀 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안철수 대표는 득표 15% 넘어가지고 선거자금 받았죠. 지원 받았죠. 그렇고 문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당에서 영향력이 좋지가 않아요. 당에서 영향력이 좀 딸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그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흔히 말하는 약간 중도 보수거든. 근데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유승민 의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최근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중도보수야.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보수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그런 보수, 약간 뭔가 새로운 보수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도 아직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이준석 대표의 아빠 친구가 유승민 전 의원이거든.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후보들끼리 가장 시뮬레이션을 붙여보면요, 만약에 이재명 현재 그 여론 지지도대로 그대로 갖다 놓으면 이재명 대 윤석열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이길 거예요. 실전 능력에서 차이가 너무 커요. 인기에서 모르겠는데 실전 능력에서 이재명 지사가 너무 유리해. 자, 그리고 이제 이낙연 의원 대 윤석열 검사 붙으면, 물론 이제 실전 경험은 이낙연 의원이에요. 국무총리도 해봤고 도지사도 해봤고 국무총리도 해봤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랑 이낙연 의원의 장점은 어느 정도 국정을 좀 행정적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감각이 있다는 거야. 근데 윤석열 검사는 이 행정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국정에 대한 실전 능력을 검증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승부가 좀 예상으로 싱거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변호사 출신들은 많은데 검사 출신이 아직 없어요. 그 이재명 지사도 그 이제 인권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1987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들은 전부 다 국회의원을 한 번 이상 했었어요. 만약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여기서 당선이 될 경우는 국회의원은 거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 두 번에 도지사 한 번, 나름 굵은 경력을 갖고, 그냥 시장도 아니에요.
수도권의 대도시 시장이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재명 지사랑 홍준표 의원을 한번 결두를 붙이면 그러면 아마 이재명 지사가 우세할 거예요. 물론 이제 홍준표 의원이 대선에서 2등을 한 경력이 있기는 해요. 근데 중도 지지층을 못 받아요. 특히 이제 이낙연 지사 그 이낙연 의원이랑 붙이게 되면 사실 이낙연 대 홍준표면요. 중도층이 어디로 갈지가 솔직히 궁금해. 그리고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나올 경우는요, 중도 지지층이 과연 표를 많이 줄까요? 지난번 대선 때 홍준표 의원이 그각 지역별 득표를 2등을 한 지역이 그 대구 경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 부산 경남은 이제 대통령의 그 고향 지역이었다는 이유로 그래도 좀 표가 조금 그쪽으로 많이 갔는데, 그리고 나머지 뭐 수도권, 호남 이런 데서는요, 그 지역별 득표 2등이 안철수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홍준표 의원은 사실 까딱했다가는 지난번 대선 때 2등도 못할 뻔했어.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이재명 지사 때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그 사람들이 중도 지지층들을 누가 더 많이 갖고 가느냐 이 배틀을 붙는 게 나는 보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매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어느 정도 잘 수행을 하느냐가 약간 좀 이제 결정적인 영향이 될것 같긴 한데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의원 대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붙여놔도 역시 중도 지지층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만약에 이낙연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최종 지명이 되지 못할 경우 이제 그 지지자들 중에서 아예 투표를 포기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사실 그래요.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에 나올 경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성향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견고한 보수들이 과연, 그러니까 기존에 그 보수들 중에 흔히 그 꼰대 세대라고 하죠. 그 꼰대 세대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이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의문이에요. 좀 중견 정치인들과의 갈등 문제. 자, 사실 그리고 정당에서의 경선은요, 당에서의 그 후보들이 어느 정도 입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돈 내고 활동하는 권리당원이 있어요. 당원은요, 그냥 가입만 하면 당원이에요. 근데 권리당원은 이런 경선에서만 투표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당대표 선출, 뭐 이런 등등. 그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 대한 권한도 다 있어요. 권리당원들은 돈 내고 활동하잖아. 이 권리당원들의 지지율이 후보 지명이 되게 영향력이 커요. 다만 이제 더민주 같은 경우는 제16대 대선부터 당원이 아니더라도 국민참여선거인단으로 참가를 할수 있게끔 길이 열어줬어요. 그래서 사실 더민주가 그때 2002년에 그 전국적으로 경선 열풍을 좀그 일으켰던 정당. 사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 좀 국정에서는 좀 어떨지 몰랐었는데, 물론 국정을 못했다는 거는 아니야. 근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좋아서 대통령이 된 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좋아서 대통령 된 거야. 사람 좋아서 된 거지. 그리고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는 사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여론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지난번 17대 대선 때는 그때 이제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그때 대통합민주신당 쪽 중도 지지층들이 되게 많이 떠났잖아요. 투표를 포기한다든지 뭐 차라리 그냥 그래 경영인 출신의 이명박을 찍어주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7대 대선이 투표율이 낮았어요. 그리고 게임이 좀 싱겁게 끝났어.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의 첫 주말까지. 일단은 더민주는 재보궐 참패 이후에 위기의식을 갖고 당을 재건을 해가고 있고, 일단은 지금 경선은 착실하게 진도를 빼고 있죠. 진도를 착실하게 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요, 역선택 당지정을 넣을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지금 처음에 그 경선 후보들 일단 12명 다 모이지도 못했대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만둘라다가 말았대. 그 정도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각 당의 적합 후보들을,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을지, 만약에 나한테 경선 투표권이 있다면, 내가 두당 모두 선거인단이라고 하면 나는 이 사람들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민주는 이재명 지사, 국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그나마 이두 사람이 그 당의 열혈 지지자가 아닌 중도 지지층까지 좀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후보군이 이두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냥 이두 사람을 고른 거지, 적합한 후보라고 고른 거지, 내가 선호하는 후보라고 하진 않았어요. 이둘 중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을지는 솔직히 나는 좀 본선까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본선까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돼.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한 30~40%대에서 1등을 할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상황이 지금 이재명 지사 벌써 과반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벌써 과반이고, 이미 과반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재명 지사는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당심이 원래,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친문 세력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결국 민심을 타고 지금 경선에서 1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후보들을 고른다기보다는요, 이 사람들도 만약에 본선에서 경쟁력이 누가 있을까를 한번 보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그 계산을 하고 재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본선까지 갈 경우, 만약에 윤석열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 뭐 홍준표가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 뭐 유승민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거에 좀 내가 보기에는 당원 지지자들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재명 지사한테 지금 그 대사람을 찍어주셔서 지금 벌써 초반부터 과반 몰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낙연 의원이 좀 약간 대응을 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 벌써 1차 경선, 첫 번째 경선, 두 번째 경선부터 이미 더블 스코어로 벌어진 이상,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현재 그냥 왠지 경선 끝까지 1등을 갈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재명 지사가 경선을 마무리할 때몇 퍼센트의 득표율로 마무리할 거냐예요. 60% 넘으면 진짜 대박인 거고. 어쨌든 지금 당심은 일단은 충청도는요, 분위기에 따라서 사실 민심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거든요. 저기 이제 호남 지역 가면 아마 이낙연 의원이 좀 약간 표를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때 호남권 가서 득표율 차이가 좀 좁혀질 수는 있어요. 다만 근데 다음 주말이 이재명 지사가 대구 경북으로 가고, 이재명 지사 고향이죠. 그 다음에 사실 마지막 무대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잖아요. 마지막 무대가 경기도랑 서울이에요. 수도권에서 이재명 지사가 인지도가 너무 좋아요. 사실 지금 이미 이 시점에서 이미 과반의 더블 스코어가 났다는 건요,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낙연 후보가 지금 전략 미스가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현재까지 지금 누적 선거인단이 7만 명이었고 누적 투표가 3만 8천 명이었는데, 그 누적 투표자 중에서 그 지금 이재명 지사가 54.72%예요. 이낙연 의원이 28.19%야. 게임이 안 돼요. 나머지는 이제 따라갈 수도 없어. 이제 나머지 후보들은 완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약간 이게 좀 약간 그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 조직력에 있어서는 사실 이낙연 의원이 제일 유리할 수 있어요. 당 지도부를 했었기 때문에. 다만 여론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그나마 너무 잘해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뒷사람 밀어주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지나치게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듣기가 싫어져요. 사실 내가 대통령 선거 때 그 후보들 토론회를 보고 진짜 할 말이 없는 게요, 진짜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서로 싸우다가 끝나. 네거티브하고 싸우다 끝나요. 자기 정책을 뭔가 토론 시간에 충분히 활용을 해서 발표한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잘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낙연 의원이 못한 거야.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는요, 지금 그 자가격리 상태라는 게 유세에서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이미 늦었어요. 그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자가격리 중이야. 자가격리 중이라서 지금 이미 2위권하고도 좀 멀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당내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그 당에서의 영향력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그 한국 경제에서는요, 아랜서치에서는 그 경기신문이랑 아랜서치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지금 홍준표 의원이 드디어 윤석열 검사를 앞질렀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홍카콜라가 SNS를 되게 열심히 하거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3위로 따라가는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이야.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은요, 좀 그래요. 그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 그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에서 비주류였거든. 그 비주류로서 사실 9% 10% 지지율 얻는 것도 사실 그거 대단한 거야. 유승민 전 의원이 그 대단한 이유는 좀 그런 거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부터는 진짜 그 여당이랑 제1야당이랑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그 경선 아주 피 튀기는 게임이 이어질 건데요. 과연 경선 후보들이 중간에 컷오프 되는 후보들 말고 다른 후보들이 과연 끝까지 완주를 할수 있을 것인가? 사실 나는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 끝까지 완주를 해야 다음 뭐 대선에 나가든 총선에 나가든 당에서의 인지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 끝까지 완주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은 그 이번 경선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완주할 것 같아. 유승민 전 의원은 일단은 내가 보기엔 완주할 걸로 보여서 저기 일단은 그각 당의 그 유력 후보군으로 내가 따로 유승민 후보를 분석을 해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 좀 그거지. 자기네 당 지지자가 아닌 진짜 그 중도 유권자들을 뺏어와야 되는 게 선거에서 이기는 거거든. 그런 점에서 나는 진짜 당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그 후보들의 역량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랑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본선에서 매치를 붙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국힘에서 비주류였다는 거. 물론 이제 변수는 당대표가 이준석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당대표가 이준석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를 지명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좀 그게 안타까운 거지. 왜냐하면 이제 내가 지난번 대선 때 홍준표 의원 말고 1번, 3번, 4번, 5번의 그 유세 현장을 내가 서울에서는 다 가봤었어요. 서울에서의 유세 현장을 내가 1번 문재인, 3번 안철수, 4번 유승민, 5번 심상정 후보들의 그 유세 현장을 내가 다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다 들어봤어. 그래서 그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내가 이제 중도층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한번 이 사람이 좀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고 좀더큰 정당에서 메이저 후보가 됐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나는 아마 이재명 지사나 유승민 전 의원 그 둘이 이제 본선에서 맞붙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이두 사람 다안 찍을 수도 있어요. 나는 최종적으로 내년 결선 한 내년 3월에 결정할 거예요. 내년 3월에 나는 원래 본투표주의자인데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거리두기 문제 때문에 나는 사전투표를 하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아마 사전투표 할 때쯤에나 결정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전투표 끝나고, 사실 이제, 그래. 이제,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서, 사전투표 끝나고 나서가 이제 뭔가 내가 찍은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막 엄청 실망하게 될것 같아.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후보가 되든. 어쨌든 그래서 다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음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됐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경선이 모두 끝나면 그때 얘기하도록 할게요. 아, 지금 아까 뒷말에 조금 더 덧붙이면요. 그
사실 지난번 이제 재보선 때 더민주가 사실 후보를 공천하면 안 되는 그 원칙을 깨고 한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 니들이 후보가 당선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은 국힘을 찍는 것밖에 없다. 약간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한 경향이 좀 세죠? 자, 그런데 국힘이 그래서 그 이후로 당대표를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끝나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당 모습을 바꿔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 후보 경선을 시작하는 과정부터 아주 삐걱삐걱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그 자기들한테 온 기회를 제대로 못 써먹는 것 같아. 하도 막 이제 확실한 대통령 대권주자가 없었는데 그거 이제 홍준표 의원이 복당해서 해결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경선 시작부터가 삐걱대죠. 오히려 그렇게 재보궐에서 대패를 했던 더민주가 오히려 더민주가 각성을 하고 지금 경선에 나선 것 같아요. 오히려 전에 당 지도부였던 이낙연 의원 등등이 오히려 이제 이번 경선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당의 그런 그 지도부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경선을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다.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래서 진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 이런 거고, 사실 아무리 기회가 와도 준비가 돼 있어야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세대 교체가 너무 빠르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착실하게 대선을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다.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